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김다영입니다. 요즘 아이디어 상품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 클릭 UCC 월드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빛나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영상을 모아봤습니다.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그 첫 번째 영상, 호두과는 어떤 물건에 대한 영상이라는데요. 과연 그 물건의 정체가 무엇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울렁울렁 되는 저 스프링, 호두가 있는 것으로 봐선 설마? 우와, 스프링의 장력으로 호두를 까다니 정말 놀라운데요. 하지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도 스프링 사이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책상에 앉아 잠들어 본 기억 아마도 다들 있을 텐데요. 잘 때는 꿀맛이었지만 깨고 나면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 절로 신음이 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소개할 영상 속 물건을 사용한다면 앉아서 잠을 자도 고통 없이 아주 쾌적하게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당장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 기특한 물건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꾹 눌러 구부리고 또 힘주어 이리저리 구부려 보는데요. 과연 어떤 물건이길래 이리도 험하게 다루는 걸까요? 점점 궁금해지는데요. 앉아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었네요.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. The included adjustable strap will hold the nap anywhere snugly in place while you sleep. 양치를 한 후 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? 입을 수도꼭지에 갖다 대시나요? 아니면 손으로 물을 받아서 해결하시나요? 어떤 방법이든지 불편하기 마찬가지인데요. 하지만 지금 소개할 수도꼭지만 있다면 양치 후 컵이 없어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. 이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신기한 수도꼭지 함께 만나볼까요? 신기하게 생긴 수도꼭지인데요. 누군가가 물을 틀자 물이 아래로 쪼르르 흐릅니다.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 물이 위로 나오는 이 아이디어 정말 참신하네요. 지금까지 클릭 UCC 월드의 리포터 김다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